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최저임금 문제 또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과 함께 최근에 5월달 발표된 고용동향 자료를 보고 정부조차 이거 아주 충격적이다 이러면서 과연 문재인노믹스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죠.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김동연 장관이 15일 날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세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현상적으로 수치로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책임 부처의 장관이 부총리가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경제 이론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도입하기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지난 한 2008년부터 2014년을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투자 증가율이 0.7% 연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예. 투자 증가율. 예, 예. 근데 그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밖에 자료를 못 봤는데 그때가 보수 정권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과연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이건 계속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부 보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문의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수치가 나오면 통계가 나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 관련된.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는 뒷다리를 누구는 앞다리를 누구는 코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가장 평가하고 싶은 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심각한 현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사과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김동연 부총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수치들이 참 충격적입니다만 노동부에서는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SNS 라이브를 통해서 이호승 일자리 기획 비서관이 지금 날씨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급급하고 있는데 그나마 김동연 부총리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인지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체감하기에 늘 경제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하잖아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집권 1년차 넘어섰는데 지금 15세에서 64세 일자리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일자리가 3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982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급감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이후 최대로 40대 일자리가 31개월 연속 이거 줄어든 거고요.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이것은 30대, 40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5, 60대 어떤 노인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말대로 단순히 고용보험이 늘어났다 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대목인 것 같고 실업률 4%, 18년 만에 최악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는데 이거 역시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듯이 아 요즘 경기 안 좋다, 경제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지표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이라고 하니까 이건 물론 보수 정당의 어떤 누적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인지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이런 숫자도 분명히 맞는 숫자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신문이나 언론도 언론의 색깔에 따라서 강조하는 통계가 다르더라 이러셨는데 어쨌든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를 다 둘러볼 때
나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좀 너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피력하셨거든요. 장혜찬 씨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얼마 전에 소득 불평등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는 한 가지 더 진단하고 싶은 게 우리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세계 경기는 좀 회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제로 금리에 있다가 최근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또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경기가 회복될 때 오는 신호인데 우리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섣불리 못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1년치의 이런 안 좋은 성적표가 세계 경기가 막 금융위기처럼 나빠서 우리도 덩달아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만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1년의 경제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영향이 저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 보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올해 3월에 이제 시급 평균이 작년보다 619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런 작은 규모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7,840원, 610원 늘어난 임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월 임금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 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은 늘어났지만 이 부담을 느끼는 업주들이 이 옛날보다 고용 시간을 현저히 줄인다고 해요. 예, 점심시간 예. 바쁠 때만 근무하게 한다거나 그렇죠. 옛날에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도 다 고용을 했는데 이제는 기계로 대체하거나 그걸 다 줄여서 시급은 늘고 오히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월 평균 5만 원가량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부담은 늘어나고 여러모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정부의 어떤 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예.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이게 경제라는 게요. 저런 식으로 예단하고 뭐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대책이 시행된 게 얼마 됐습니까,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게 뭐 뭐든지 예단하긴 어렵고 기계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그 기계로 대체하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부분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통째로 묻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봐요. 으흠. 아까 얘기했듯이 40대 일자리 것만 해도 네. 3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12개월 빼면 나머지 거의 2년은 보수 정권에서 감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걸로 문재인 흔들기,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시각으로 가는 순간 특히 야당이 또 그러는 순간 야당은 헤어날 길이 없을 거다. 오히려 야당이 해줘야 될 일은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잘못됐다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예. 대안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모든 경제지표를 나쁘게 했다. 이 또한 저는 과잉이다. 예, 과잉이라고 봅니다. 으흠. 왜냐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제조업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도매업, 소매업도 따라서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고요. 인구 증가폭 같은 경우 작년 대비 8만 명이 인구가 줄어요. 증가폭에 따라 보면. 그럼 이 8만 명의 인구가 줄면 일자리로 이게 계산해 보면 되게 60% 정도를 일자리 감소폭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랬을 때 5만 명의 취업 감소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쁜 수치를 보였다 인정하는데 그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 일자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KDI 연구 보고서가 이 논란을 증폭시킨 거잖아요. 그 연구 보고서는 조금 잘못 해석됐다고 또 보고서 저자가 예, 얘기했죠. 그런데 KDI 네. 최경수 박사가 이게 실제로 자신의 연구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혹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니까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낸 게 5월이니까 5월까지는 최저임금 77%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근거는 없다. 네. 자신의 보고서는 계속해서 15%씩 올해 내년 그 내후년에 계속 올렸을 경우 그렇죠.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추정치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었을 경우.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금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적었냐. 그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여했기 때문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 김 부총리의 태도가 좋다는 거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내년에 15% 또 내후년에 15% 올려야 애초 공약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2020년에 최저임금 만 원. 그런 그 속도 조절을 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조차 아직 확실하게 논거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연구원의 네. 보고서였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속도 조절론을 두고도 사실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청와대 내에서도 부처 간에도 뭐 여당 내 안에서도 좀씩 다른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 상태긴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최저임금 때문에만 이런 지표가 나온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일자리 31개월째 급감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급감했던 것이지만요.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18년 만에 그리고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악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국제 경기는 회복되는 와중에 왜 우리 경기는 회복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쨌든 이 새로운 정부의 어떤 경제 전략에 미스가 있어서라고밖에 생각은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이 문제인지 아닌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계속해서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년이 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뭐 야심차게 장하성 정책실장도 있었고 또 이 실무자 출신의 김동연 부총리도 있고 했는데 예. 이분들이 뭐 11조 추경도 하고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했지만 3조의 일자리 정책도 하고 지원금도 있고 또 더 추경 더하자 해서 이제 그 효과를 봐야겠지만 4조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추경? 예. 그럼 11조 작년에 추경 쓰고 막 이렇게 1년 했는데. 동안 경제부처가 돌아갔을 텐데 성적표가 안 왜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18년 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런 수치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했느냐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서 청와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하지만 뭐 계속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지금의 경제 컨트롤 타워로 앞으로의 집권 2년차, 3년차 달라진 경제 정책을 보여줄 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 언론 보도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청년 실업률이 10.5%로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5년 2월에는 박근혜 정부 때요. 청년 실업률이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도 하나하나가 다 지나치게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태도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박근혜 정부 때 11% 청년 실업률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지금 10.5%라 괜찮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11% 그게 이제 어떤 통계인지에 따라 또 다른데. 그러니까 정부 발표 수치.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5월 집계로서는 이게 또 앞에 있어요. 5월달 집계로는 10.5%로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박근혜 정부 때도 5월 집계랍니까? 아니요. 이건 2월 집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요, 또 월별로 다르니까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5월, 지금의 2월, 그때 5월 이게 다 의미가 다릅니다. 네. 다르죠.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참여정부 때도 이런 논란을 많이 했는데 2월에 대체로 실업률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런데 그 이렇게 언론들이 5월을 찍어서 최고다. 어떤 날짜를 찍어서 최고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5월이 과거의 5월과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예. 또 분석이 안 간다. 예,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에 알겠습니다. 관해서만은 예. 수치를 제시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수치 말씀은 그 최민희 전 의원 말씀을 이제 그 정도 수준권 예. 하고 장혜찬 씨가 조금 아까 편 논리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꼭 다 주장하진 않겠다. 네. 그러나 어쨌든 1년 몇 개월이 흘렀는데 또 추경까지 두 번이나 지금 가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한번 답변을 해보죠. 그것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아동수당이 이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이제 내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인가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경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추경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비슷한 토론을 할 때 저의 주장이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일단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고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를 하면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게 민간의 투자 확대로 가도록 하겠다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좀 정부가 하겠다는 대로 처음에 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부분에 제동이 걸렸고요. 그래서 소방관 경찰직 일자리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방선거 이후로 재정 푸는 거를 많이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났고요. 1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2017년 5월 9일 날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추경이 통과된 게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된 게 작년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6월이고요. 추경은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집행도 이제 네, 시작된다. 시작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섣부르고 저는 내년 이맘때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어떨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4조의 보겠습니다. 추경을 한 번 더 요구한 주된 논리는 예. 이제 지난 추경에 기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 물꼬를 터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로 추경을 풀면서 고용 창출한다 했는데요. 그 당시 목표가 10만 명 이상이었는데 실제로는 7만 5천 명 정도에 그쳤고요. 뭐 고용 지원 예상이나 이런 예상들 11조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뭐 적은 것은 50% 미달, 좀 많은 것은 84%, 또 어떤 것은 70% 정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다 쓰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추경 돈은 받아서 풀었는데 여기 이런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 뭐 지원 인력이나 어떤 예산에 관해서 못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11조라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더 달라고 해서 더 추경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이 11조라는 돈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있는 돈도 받아서 제대로 100% 예산 활용 못하고 지원 목표를 100% 달성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추경은 또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 차고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추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랑 손발에 안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적은 별도로 두고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아직 정책 효과가 경제에 투영되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말씀 답변을 해보세요. 이제 6개월도 안 된 네. 거거든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음흠. 그리고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경제정책이나 민생까지 다 잘했다고 해서 압승을 몰아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경제정책, 뭐 민생 효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할 부분인데 그러나 저는 이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이호승 일자리 기획 비서관 나와서 날씨 때문에 저기요 뭐 잠깐만 그리고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경제 안 살아나는 거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욕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1조 내지 22조를 쏟아부으면서 일자리 30만 개 이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바 일자리는 수천 개도 안 생겼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보면 11조 예산에 한 70% 정도를 투여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7만 5천 개를 창출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전 정부 대비 재정 투자의 예, 예.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점은 인정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고요. 저는 4대강 사업 한마디만 딱 짧게 드리면 4대강 사업 논란이 많은 사업이지만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좀 선방했다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어떤 저는 공통된 평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은 미국이 인상하는 경기 호조인데 잠깐만요.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는 예.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별 상관없는 얘기죠. 잠깐만요. 사실. 갑작스럽게 4대강 때의 고용 창출이랑 비교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장해찬 씨도 거듭 최민희 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자꾸 지적하시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아니, 다만 두 분의 오늘 토론에서 긍정적인 것은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심각한 거 아니냐도 함께 고려하고 또 우려해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최민희 전 의원의 답변이라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책의 효과를 지켜봅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장혜찬 씨의 어떤 태도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하루아침에 무슨 답을 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미리 정한 최저임금 또 근로시간 단축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도 아닙니다. 재검토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죠. 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시간을 갖고 효과를 지켜봐야지 모든 걸 특정 정책 하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책임은 정부가 집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토론 결과가 결국 정부가 뭔가 결론을 내려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